오빠 시대 3라운드 1대1 영웅분석 배틀 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오빠 시대 한다고 하십니다. 오빠 시대 나쁜 일들 합격자는 총 16팀, 탈락자 16팀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빠 시대 무대에서 아쉽지만 작별하게 됐습니다.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기억이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운 그 오빠 이렇게 보낼 순 없겠죠? 어? 우와 뭐가 있어?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? 네 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아니 대기실에 앉혀놓고? 네 잘했어. 진짜? 진짜? 추가 합격자의 기준은 16팀의 불합격자 중 오빠 지기와 오빠 부대 점수를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4인입니다. 서로의 기회를 얻어 다음 4라운드에 함께 갈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어, 이게 제일 떨린다. 서프라이즈가 있네. 아, 누굴까? 먼저 오빠 지기 110표 오빠 부대 투표수 147표를 얻어 아, 누군지 알겠다. 추가 합격 자리를 차지하게 된 첫 번째 참가자는 지성환! 지성환! 붙여 와야 돼. 그래. 다비도 오빠. 새로 온라인이잖아. 두 번째 추가 합격자입니다. 오빠 지기 100점. 오빠 부대 점수 149점. 249점. 이민우. 점수가 높았어. 터미네이터, 터미네이터. 자, 세 번째 추가 합격자입니다. 오빠 지기 100점. 오빠 부대 146점. 어, 높아, 높아. 246점. 윤태경! 미친 음색! 할 줄 알았어! 마지막으로 오빠 지기와 오빠 부대 점수를 합산 단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? 1점 차이로 운명이 갈린 두 참가자가 있습니다. 아우 어떡해. 1점 차이. 바로 김바울과 정중식인데요. 바울이가 몇 점이었지? 바울 씨랑 중식 씨 둘이 한 표 차래. 뭐라고요? 네. 바울 씨 몇 점이었어요?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. 오 저음 봐. 네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춤추고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막이 될 것처럼 헌신의 힘을
사람 중 추가 합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그 주인공은 햄버거 정중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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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4명의 추가 합격자로 총 20명의 오빠가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